얼마 전 가정불화로 부모가 저지른 방화에 카이스트에나디던 아들까지 희생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참극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에 중화상을 입은 여고생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혼자가 된 여고생을 살리겠다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새벽 인천 부계여고에 다니는 17살 김솔비 양이 오빠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솔비는 온몸에 80% 이상 중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했고 오빠는 화상이 심해 하루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아버지가 저지른 화마에 가족은 영원히 생이별을 해야 했고 공부 잘하는 꿈 많은 여고생은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특히 오빠 김건구는 카이스트 2학년생으로 방학 동안 잠시 집에 머물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딸 사위와 손자를 잃고 손녀딸까지 사경을 헤맨다는 사실에 솔비 외할머니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세상 이런 일은 뉴스에도 들어보도 못했어요. 애가 또 순해서 너한테 상의 티키지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불이 나서 부모와 오빠까지 숨진 사실을 솔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솔비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알릴 수 없었던 겁니다. 솔비는 벌써 세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수십 번의 수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솔비 양은 지금 7월 8일 날 그 집안 화재로 다친 이후에 지금 전신 80% 이상의 범위의 2, 3도의 중환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인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 수술도 한 두세 차례 피부 이식술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을 안 솔비 양의 학교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지난주 600만 원을 할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감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솔비 양을 바라보는 친구들이나 담임 선생님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솔비는 이달 말까지 수술비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태로 앞으로도 피부 이식 등에 최소 2억 3천만 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솔비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인천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RS 060-701-0900번 한 통화에 2천 원으로 솔비에게 새 삶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주연입니다.